이걸 약간 맞거든요. 던져야 돼요. Dancing on the moon, the middle of the moon, I'm almost there. Where we say, 성시도 놓자룩 friends. Anywhere like you say, oops, I got 99 pop, I'm singing bye bye bye. Hold it,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f the days when we a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n the day we fell in love, dancing on the moon in the middle of the moon, almost there. Where we sang songs we don't care to friends. Oh now, oops, I got 99 pop and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f the days when we a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oh, ooh, on the day we fell in love. Ooh, ooh, on the day we fell in love. Ooh, ooh, on the day we fell in love. Love, love, love. 같은 그대가 나를 스쳐가네요. 잠시 쉬어 날 바라봐요. 이 모든 날들이 영원할 순 없기에 저물어 가는 저 달에 기도했죠. 모든 시간이 멈추길 둘만의 세상으로 가. 못다한 말을 전하길 그댄 날 떠나겠지만 나의 사랑은 닿기를 모두 참된 이 밤이 그대 내게 다가와. 세상 가장 예쁜 목소리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앞에 제가 부른 노래 두 곡을 잘 들으셨나요? 저번에 Q&A 때랑 댓글들을 보면은 버스킹이나 좀 노래하는 걸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때마침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방구석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인싸오빠 제작진 분들께서 좀 더 다양하고 되게 많은 Q&A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퀴즈도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퀴즈도 맞춰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구석 콘서트를 즐겨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 질문인가요?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지. 좋아하는 이성의 옷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그냥 본인의 색깔에 맞는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단발이 어울리는지 긴발이 어울리는지. 긴발은 없지 장발이 어울리는지. 오빠는 여자한테 차여본 적 있어요? 학창시절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되게 거의 축구공처럼 차여가지고 상처가 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한번. 이유는 이쁘니까. 인테리어도 되게 아름답고
오빠는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나는 너 그쪽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빠가 느끼는 나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뭔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진짜 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열심히 안 하고 갈 수도 없으니까. 에이,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 바쁠 때는 거울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수건을 닦고 이제 바로 준비를 하죠. 네. 용빈이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하네. 내 마음에 안 착. 창의력 점수 100점 만점에 98점. 제 스타일이에요. 용빈 오빠 KT에서 연락 없어요? 오빠 고소한다던데. 오빠 외모가 기가 막힌다.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오빠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거예요? 팬미팅. 여러분들과 같이 울면서. 오빠는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 어떻게 하더라? 욕을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용빈이 오늘 TMI 한 가지만. 오늘 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단다. 돈과 명예 중 택 1이라면 저는 오키도키요. 돈과 명예 중 골라 한치 고민 없이 나 몽땅. 네, 이번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댓글 중에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지금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짠! 인싸가 다 들어갔네요. 일단 첫 번째 인싸하다. 인싸하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걸 노리고 하신 건지. 두 번째 인싸 베이비. 아, 오빠가 채널 이름이니까 베이비로. 어, 좋은데? 인싸 베이비도? 그리고 네 번째는 따뜻한 인싸. 왜 따뜻한지? 저는 좀 아까 겨울을 좀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To My Tooth.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토마토들 한국어로는 토마토들, 영어로 토마토즈.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토마토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싸오빠 퀴즈 코너고요. 열 문제를 제가 100초 안에 맞춰야 우리 토마토즈 분들께 셀카 3장을 선물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제 DMZ 촬영 때 용빈이가 카페포비 바닥에 누웠던 이유는? 아, 거기 무지개에 총 쏘는 거 하려고. 똥카롱 수업 때 처음으로 만든 똥카롱의 이름은? 아! 패스! 롯데월드 편에서 용빈이가 처음 사 먹었던 간식은? 추러스! 반지공방 편에서 용빈이가 샀던 꽃의 색은? 노란색! 오락실 편에서 용빈이가 뽑은 인형은 무엇일까요? 짱구! 도라에몽! 아, 피카츄! 패스! 아씨! 맞다! 연도별 스타일링 편에서 청청 패션은 몇 년도 의상인가요? 90년대! 80년대! 미니 운동회 때 용빈이네 팀 이름은? 무동. 무궁화 동산. 아, 근데 이거 다시 하자. 아, 근데 중간에 너무 느렸어. 그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한 애교 카메라 보면서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 와, 미치겠다. 와, 나 진짜 이런 거 좀 쩌기 해.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시작. 우무. 아, 그 머스타드. 카스테라 초코. 김금대. 명태형. 김금대.
다섯 잔. 땡. 네 잔. 땡. 세 잔. 땡. 여섯 잔. 땡. 일곱 잔. 땡. 패스. 500원, 500원. 김용백. 명태형. 아, 자전거. 땡. 명태형. 어부바. 어, 김용백. 헤어지지 말자. 김용백. 오래스프링 용인 PC방에서 그냥. 철권. 아, PC방에서 피파 스타크래프트. 김용백. 마카롱. 땡. 헬기. 땡. 패스. 200413. 땡. 아! 끝! 아! 아! 어, 넘었어요, 10개. 아까 거랑 지금 거랑 합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 그럼 애교 그거 그렇게 세게 안 했지. 나 합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세게 했는데. 제가 미션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셀카 3장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게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곡인 아루아를 끝으로 오늘 방구석 콘서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토마토즈들. 롯데월드편에서 영빈이가 입었던 의상은 교복. 네. 신인 노명태의 직업은 배우. 케이크 종류는 투썸플레이스 당근 케이크. 어떤 연은 무슨 연일까요? 고래연. 굿즈 만들기 편에서 영빈이 포토카드에서 컨트롤 M. 배를 타기 위해 갔던 곳은 거기 강릉역. 오, 그래도 많이 맞추는 거야. 징크스 그대로네. 징크스가 있다니까. 나는 이게 잘하려고 하면 안 돼.